아마 여러분들은 돌아가신 분들의 유품이나 사진들은 모두 좋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들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 보관을 해야 할 것도 있으며 또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담겼던 빈 화분도 절대 집 안에 두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많은 풍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한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이 역시 제대로 알게 되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제 영상에 이런 댓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면 안 되는 띠가 있다는 것이 정말 맞는 이야기인가요? 라는 말을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적용을 해야 하는 거예요. 예전 우리 어른들 반풍수가 집안 망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셨었죠. 네, 정확한 이론이나 정확한 근거가 없이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에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현혹들을 당하고 계신 듯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풍수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네, 몇 분은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무속인들이나 타로를 하시는 분들은 이 풍수에 관해 제대로 공부를 하시거나 또 연구를 하신 분들이 아니며 또 그분들은 누구에게 이 풍수를 강의를 하거나 가르쳐 본 경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여러분과 똑같이 무지한 분들이에요. 하여 이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짜깁기 하여 근거도 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못 알기 쉬운 것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헌옷은 무조건 남에게 주면 안 되고 또 얻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새 옷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헌옷이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며, 이는 그 어떠한 물건이라도 다 그러하죠. 물론 이 옷에는 여러분의 기운이 가장 많이 스며들어 있으며, 이것을 남에게 잘못 주게 되면 자신의 기운이 옮겨가게 되니, 가능한 절대로 남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망해가는 집, 망한 집의 물건을 집 안에 들여놓아서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 풍수학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집, 그리고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물건은 몇 가지의 것만 제외하면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네, 먼저 우리 조상님들은 절대 갓을 남과 공유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발은 남에게 빌려주면 안 된다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시던 지갑의 경우, 정말 내가 아끼는 사람, 꼭 내가 키워주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남에게는 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의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남과 공유하여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가족이라면 더욱 그러하죠. 또한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번영해 가는 사람의 물건이라면 무조건 얻어오는 것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남에게 찜찜함을 전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거의 새 것이라면 주셔도 됩니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그냥 두신 후에 주시는 것꼭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제가 그동안 알려드린 원칙대로 주고받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찜찜하시면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시면 절대 문제가 될 일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돌아가신 분의 유품이나 사진은 절대 집 안에 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35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님의 사진을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만약 이것이 없었다면 지금의 번영된 저는 절대로 없었을 거예요. 맞습니다. 늘 힘이 들 때, 또 외로울 때이 사진을 보고 힘을 얻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물건이라도 또 사진이라도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조상님들도 돌아가신 분의 유품 중에서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은 꼭 보관을 하셨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돌아가신 분들의 물건을 모두 소각을 했었다면 지금 우리에게 고서적이나 골동품 또 유물들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네, 그것들도 누구에겐가는 아주 소중한 소장품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 원래 풍수는 망자가 저승에 갈때 입고 갈 오단벌, 그리고 생전에 소중히 여겼던, 그리고 자주 사용하였던 물품이 아니라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여 조선이나 고려, 신라, 백제들의 무덤들을 발굴하면 그 사람이 생전에 사용하였던 물품들이 발굴이 되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망자의 물건을 모두 소각해야 한다는 것, 또 버려야 한다는 그 생각은 이제 버리시도록 하세요. 물론 흉사를 당한 사람의 물건이라면 가능한 보관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명을 마치신 부모님의 유품이나 사진 몇개 정도는 꼭 깨끗한 흰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이 힘드실 때 이것이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망자의 옷이나 사용하시던 이불의 경우 가능한 버리시는 것이 좋다는 점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죽은 식물이 담겼던 화분은 절대 집안에 두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집안에는 죽어가는 식물 또 죽은 식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풍수학의 원칙 중의 원칙입니다. 네, 절대 집안에는 죽어가는 기운, 즉 사기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이 식물이 담겼던 화분까지도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식물이 죽었거나 시들었다면 이 식물은 꼭 버리세요. 하지만 이 화분은 깨끗이 씻어서 다시 사용을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용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창고나 또 다른 곳에 보관을 하셔도 되는 것이죠. 네, 다음에 또다시 이 화분을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집안에 죽어가는 식물이나 병들어 있는 동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주인의 게으름을 탓하는 것이며 또 이러한 게으름을 경계하는 말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게으름을 가진 사람이 절대 번영을 하거나 또 행복을 얻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여러분, 절대 이런 게으름이 여러분의 뇌리에 심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네, 그것이 바로 번영을 얻는 길이며 또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장례식에 가면 안 되는 띠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 장례식장에 가실 때 조심해야 할 사람은 있습니다. 먼저 기가 약한 사람은 혼자 가지 말고 다른 사람과 같이 갔다가 같이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기가 강한 사람, 난 어디든 걱정이 없어 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네, 이런 분은 혼자 다녀오셔도 됩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못 있는 사람, 그리고 사고가 나거나 또 누가 다친 것을 보면 한참 동안 가슴이 쿵쾅거리거나 또 흥분이 되는 분들, 또 TV에서 하는 무서운 프로를 혼자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모두 기가 약하신 분들이에요. 네, 이런 분들은 가능한 장례식장에 혼자 가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와 같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집에 큰 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집에 큰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누구라도 심신이 약해지게 마련이겠죠. 맞습니다. 감기도 컨디션이 안 좋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면 걸리듯이 이 상가집의 우환 역시 심신이 약해진 분들에게 전이될 가능성이 많기에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상가집에 다녀와서 집안의 환자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자신으로 인해 그러한 일이 생겼나 싶어 이 사람은 평생을 후회 속에 살 수도 있기에 그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으로 집안의 결혼이나 큰 행사를 앞둔 분들의 경우 이 장례식장에 가시는 것을 가능하면 피하면 좋다라는 것이 우리 전통의 예법입니다. 하지만 이 상가집에 가면 안 되는 띠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전형적인 거짓말이며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전통, 우리의 예법, 또 우리의 풍수 어디를 찾아보아도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띠는 12개밖에 없습니다. 그중 무슨 띠, 무슨 띠 이렇게 말하면 자칫 우리나라 국민의 3분의 1 또는 반 이상이 장례식장을 가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겠죠. 네, 이젠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여러분들 현혹되는 일 없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채널은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네, 사이비를 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좋을 이유는 절대로 없으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풍수를 잘못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 잘못 알려지고 있는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